잉, 나 너무 불쌍해. 안녕하세요, 솔입니다. 공고를 탔습니다. 창원으로 발리를 갈 건데요.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엔 솔의 주 출몰 지역이 부산이 아니라 창원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고요? 이사를 가기 때문이죠. 부산에 10년 정도 살았는데 정든 부산을 떠나보내고 창원으로 갑니다. 창원에서도 진해. 진해입니다, 여러분. 저 보시면 인사해주세요. 아마 저일 겁니다. 애매기, 궁구, 아이시기. 그래서 오늘도 공고를 타고 이렇게 진해를 가는 이유가 11월자로 일하는 곳 발령이 진해로 날 것 같은데 이제 휴먼 날마다 이제 조금 조금씩 뭐 옮긴다고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공고 뒷방당한 날도 진해에 짐 옮길 거라고 가다가 뒷방을 당해가지고 번호판이 쭈글쭈글해져가지고 지금 출출하다. 야, 잠깐만. 지금 공고 번호판도 바꿨습니다. 아, 진짜 부들부들. 여튼 그래서 저의 출몰 지역이 바뀐다는 걸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슬퍼요. 그래도 날 좋고 막 그러면 그러니까 내년 시즌부터 진해에서 출몰 영상이 될 것 같고 날 좋고 그러면 뭐 부산 저쪽 사하 쪽으로는 한 번씩 발리를 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동네 쪽은 공구 정비할 때는 올 것 같습니다. 최장거리 정비. 눈물 떠르. 며칠 안 남았어요, 이거 가는 날이. 나 너무 슬퍼. 진해 아는 사람? 아는 지인들이 몇몇 없어가지고 아마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닐 것 같아요, 계속. 불쌍해. 그리고 제가 부산에 지내면서 좀 많이 아쉬웠던 게 투어를 약간 서쪽으로 가려면은 엄청 많이 갔어야 됐거든요. 그 투어 시간이 오래 걸렸어. 그래서 진해로 이사를 가게 되면 아마 서쪽 투어를 많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거리가 많이 가까워지거든요. 그래서 안 가봤던 곳들 위주로 투어를 갈 생각입니다. 이제 이렇게 막히는 시내 주행 영상 별로 없을 거라고요. 제가 원래 얼마 전에 이제 알식이도 진해로 갖다 놨거든요. 영상을 켰어. 켰는데 밤이야. 어두워. 그리고 마무리 멘트도 안 했어. 그래서 영상을 날렸습니다. 차례차례 한 대 한 대씩 지금 바이크 갖다 놓고 애매기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까지 출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늦게 가져다 놓을 것 같고요. 아마 애매기까지 옮기면 저는 완전한 진해로 빠이빠이. 어? 내 야마하 밴드 왜 저렇게 꾸질꾸질해졌지? 제가 셀프캠도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진해에 갖다 놔버렸지 뭐야. 춥습니다. 너무너무 춥습니다. 얼어 죽을 것 같아요. 국부대교입니다. 아, 바람막이 두 겹 입을 걸 그랬나? 더울 것 같아서 한 겹만 입었더니 후회, 막힘. 그래서 오늘 영상은 조금 짧습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진해를 가게 됐다라는 그런 짧은 영상? 근황 인사? 마산, 창원, 진해 발국과 맛집을 추천받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빠이빠이.